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냐? 아마도 영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영가 전도가 도대체 뭐냐? 그걸 제대로 아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뭐가 영가천도 같습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영가천도 하러 왔는지 아니면은 지 좋으려고 왔는지 그건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영가천도라면 뭐가 좋은가요? 영가천도 하면 뭐가 좋다 하니까 온 거지. 뭐가 좋다 하니까 온 건데. 혹시 영가천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봤습니까? 주변에. 누가 나는 영가천도 했는데 제대로 됐다. 이런 사람 혹시 봤어요? 못 봤다고 하면서 그거 뭐 하라고 그러면. 이 염천에 여기 모여가지고 이 뭐 하는 짓이요. 다행히 이제 부산은 날씨가 지금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중부지방은 대단하다고 그래요. 영가천도를 제대로 알면은, 영가천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모르면은 그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만한 걸 하는 거죠. 꼭 뭐 같으냐 하면은, 왜 사느냐 물으면 모르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느냐 물으면 그걸 잘 모르면서도 그냥 그저 그래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왜 태어난지 아십니까? 또 결혼을 왜 했는지 알아요? 자식을 왜 낳은지 압니까? 또 자식을 놓을 때 그 자식한테 내가 니를 놓을 모양이니까 니는 준비해라 이래 놓은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근데 재미난 것은 아마 영가천도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은 지역이 중국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은 영혼불멸을 믿거든요. 그 몸과 마음은 따로 되어 있다. 삼원칠백, 이 혼은 따로 있다. 이 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죽질 않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모셔야 되고 그 부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모셔야 된다. 그게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게 중국의 그 역사를 만들고 그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중국권이에요.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중국권이고 우리 불교도 인도에서 힌두쿠 산맥을 넘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와서 인도에 중국에서 몇백 년이 있다가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중국 불교가 들어온 게 아니고 인도를 거쳐가지고 인도색 저 중국을 거쳐가지고 중국이 많이 묻어 있는 불교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도 영가천도에 관심을 많이 이제 갖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선을 세웠던 정도전이 불시잡변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은 주로 이제 불교를 비판하는 내용들입니다. 불교가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있으면 안 되는 이유, 국민들의 삶의 지표로 있으면 안 되는 이유, 그걸 설명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불교는 불효하는 종교다 그래요.
효를 다하지 않는 종교다. 그 왜 그러냐? 살아계실 때는 효를 하지만 돌아가시면 효를 다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당시에 중국은 유교 문화권으로 이제 조상에 대한 그 효를 다하고 살았죠. 근데 불교는 49제 끝내고 나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효한 종교가 어딨냐. 그 이 종교가 있어가지고는 효도 안 서고, 둘째 뭐가 안 서냐 하면은 효가 안 서면 또 안 서는 게 뭐냐면 충이 안 서요, 충. 충이 안 서면, 효가 안 서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거, 충이 안 서면은 지도권이 흔들리는 거죠. 그 효를 빌미로 해가지고 충을 만들어내고, 충을 빌미로 해서 임금이라는 자리가 굳건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굳건한 거죠. 그래서, 조선을, 불교 이념이 고려였는데, 고려를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면서 새로운 국가 지도 이념으로 유교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불교가 불효 종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불효는, 이제 불교는 그때도 이미 49일 동안은 상을 치릅니다. 49일 동안 상을 치르고 지금 하고 있는 연가 천도라고 하는 것을 한 거죠. 연가를 천도하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불교가 불효 종교인가요? 유교가 불효 종교인가요? 유교는 요새는 돌아가시면 3일만 있으면 잊어버려요. 그 뒤로 제사는 한두 번 지내지 우리같이 49일 동안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래도 돌아가시면 49일 동안 이 천도기도를 하니까 불교야말로 오늘날에 이제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불교야말로. 그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불교도 이제는 슬슬 이제 불효하는 종교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 49제도 안 지내요. 그 연가 천도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49제를 안 지내는 거라. 49제를 안 지내고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은, 불교 믿는 사람인데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왔던 사람들이 나이가 70이 되었어. 70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모셔왔던 조상 3대가 앞으로 내 새끼는 안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 대에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다 해요. 여기 계신 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좌우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좌우로. 좌우로 훑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내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자. 이러면서 저리다가 위패를 모십니다. 저리다가 위패를 모시고 그 좌우로 보라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고 간다 이 말이에요. 불교가 그러니까 이제 불효 종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교 믿는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분명하다면은 그래도 49제는 반드시 지내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박수를 치는 것은 그래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불교의 연가 천도는 그 의의가 그래도 과거에 좋은 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는 좋은 그래도 문화의 기업이다. 이렇게 봐도 사회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가천도의 의의가. 그럼 이제 도대체 연가천도는 뭐냐? 이제 그 공부를 제대로 해야 이제 49제를 왜 지내야 되고 우리는 왜 이런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가란 말은, 영가란 말 그 자체는 이제 옛날에 높은 사람, 왕이나 천자, 이 사람들이 타던 가마, 그게 영가죠. 그게 영가고, 살아있을 때는 한 사람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에게 그 대접을 융성하게 하는 입장에서 그 영가에다 태워드린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높은 사람이 타는 가마고 그 다음에는
높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앉는 자리, 모시는 자리, 그게 영가죠. 그게 지금 이제 세 번째는 이제는 그 뜻은 다 사라지고 죽은 사람을 영가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 영가 전도하실 때 뭐 가마를 전도하신 적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돌아가신 분을 영가라고 한다. 이래 알고 계신 거니까 의의가 바뀌어가 전승돼 가지고 바뀌어서 이제는 그 영가는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그럼 영가를 천도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천도란 말은 어디로 끌어서 모시고 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영가를 천도한다. 어디다 끌어서 모시고 간다. 억지로라도 모시고 가지고 그 데리고 간다. 그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보나마나 극락이라고 할끼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그러겠죠. 신이 있는 나라 뭐 이런 천국으로 모시고 간다 이럴 것이고, 또 여타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향, 자기들이 원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에게 극락 가기 직전에 어디 들리고 싶으면 어디 들리고 싶어요? 옛날 고향 살아있을 때 내가 경험했던 내 고향을 가고 싶죠. 그게 사실은 이상향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제일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은 내 고향, 내가 태어났던 곳, 내 부모가 있었던 곳.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 나를 품고 나를 그대로 부처님처럼 모셨던 사람, 그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고 보살님들도 그렇고 중생을 사랑하기를 갓난아이처럼 사랑한다. 그렇게 예민 중생 여적자 그러죠. 갓난아이처럼 사랑한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에서 아무 걱정 없이 부모가 여러분을 부처님처럼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장아장 걷고 말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신기하다고 그래요, 부모들이. 참,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제 일어나가 걷기도 하고 말도 배우고 엄마도 알아보고 아버지도 알아보고 그런다. 그래, 좋아하다가 몇 년만 있으면 이게 이제 말 배울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기 시작해. 그때부터는 싫어. 골치가 아프고. 거짓말은 거 안 가르쳐야 되는데. 거짓말을 가르쳐 놓으니까 거짓말을 잘 해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잘 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때부터 이제, 아, 내 새끼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부모들은 알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되는데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자식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나도 저랬겠구나. 그걸 배워야 돼요. 나도 어릴 때 우리 부모한테 그래. 그 저랬겠구나.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배우고, 나는 효녀인데 자아들은 문제가 많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극락세계로 보내야 된다. 그게 이제 불교 천도요. 그 극락을 보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진짜 영가가 뭔지 그걸 알아봅시다. 죽은 사람을 영가라고 한다며요. 내가 지금 이야기는 아니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죽은 사람을 영가라고 합시다 그렇게 말해본 적은 없죠. 그 죽은 사람을 영가라고 한다며요. 그러면 산 사람은 영가가 아니죠. 산 사람은 영가, 분명히 죽은 사람이 영가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영가입니까? 영가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은? 그게 애매하다고요. 여러분이 영가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다시 태어났다면 영가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그런데 왜 영가를 합니까?
여러분, 저기 모시는 영가들이 다시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확실히 모르시겠죠?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는데, 물주물 하는 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죽을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태어났거나 안 태어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도 우리는 영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죠. 그래도 우리는 영가입니다. 그랬다시면. 그래도 영가예요. 우리 자손,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볼 땐 여러분 영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생에, 만약 다시 태어났다면 전생에 자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손은 여러분 죽었으니까 뭐라고 불렀겠어요? 여러분 영가라고 불렀겠죠. 여러분 지금 영가일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100%입니다. 윤회라고 하는 거 믿는다면은. 영가 법문은 이제 누구한테 해야 되는 법문입니까? 영가 법문.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하는 법문이 아니고 산 사람한테 하는 게 진짜 영가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영가 법문, 천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영가기 때문에. 그럼 영가 천도는 누구를 하느냐? 돌아가신 분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영가 천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죽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죽는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죽는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죽는 게 뭡니까? 그것도 확실히 모르죠? 빨리 모른다 하면 내가 빨리 이야기를 해요. 죽는 건 두 종류예요. 한 가지는 의학적으로 죽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죽는 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게 심장이 멈추거나 뇌가 멈춘 거. 심장사, 뇌사 그러죠. 심장이 멈추면은 한 5분 뒤부터 우리 모든 신체는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하는 거. 죽어요. 그건 100%. 뇌가 죽으면 24시간 안에 심장은 멈춥니다. 그래서 뇌가 죽고 난 다음에 24시간 안이 장기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골든타임이죠. 그럼 뇌사자가 생기면은 더군다나 싱싱한 뇌사자가 생기면은 여러 군데 많이 나눠줍니다. 그 세계적으로는 심장이 멈추거나 뇌가 멈춘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죽는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일까요?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범주가 아니고 여러분보다 훨씬 의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연구한 결과니까 우리가 이걸 아니다고 말하려면 복잡해지니까 이건 사실이라고 칩시다. 사실이라고 치는데 요 이야기를 한 사람, 그 의학자들은 산놈이요, 죽은 놈이요? 산놈이죠. 산놈이 하는 이야기예요. 산놈이 죽는 사람을 관찰해보니까 심장이 멈추거나 내가 멈춘 거예요. 그 산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들끼리는 지금 아까 말한 심장이 멈추거나 내가 멈춘 걸 죽음이다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 산자들끼리,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 우리끼리 그냥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학자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실험한 결과가 그 내용이고 우리는 여기서 아이라칼라이 나한테는 큰 근거가 없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내가 100번 맞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이야기는 뭘까요? 죽는 게 뭔지 죽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죽어 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죽어 본 사람한테 죽는 게 뭐더냐? 우리가 볼 때는 심장이 멈추거나 내가 멈춘 걸 죽는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거냐? 네가 죽어 봤으니나 안 알겠나? 그래. 여러분 죽어 본 이 말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똑똑한 사람들이라. 금방 알아듣는 거 보면은. 죽어 본,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 버렸지. 죽어 본.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 본 사람들이 말한 건 하나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죽으면 몰라요, 우리는. 죽으면 몰라. 그러면 제일 가깝게 한번 알아보는 방법은 뭐겠느냐?
죽어본은 안 되는데 잠자본 이건 되죠. 어려울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시고 왔죠. 그 잠을 잡았죠. 그건 여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의식불명이 돼본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돼. 여러분들이 왜 내시경 많이 하잖아. 내시경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주사 한 방 놓으면 삐 까뿌리잖아요. 그리고 긴 경우는 7년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7년 동안. 그 7년 동안 완전히 죽은 것처럼 있다가 깨어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동안 뭐 했노? 몰라. 네가 7년 동안 뭐 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이 잠을 잤어요. 어쩌다게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잠을 이 중에는 한 3시간밖에 못 잔 분도 있을 끼고 5시간 잔 사람, 10시간 잔 사람 있는데 10시간 잔 사람 제일 길게 잔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잠자는 동안 뭐 했냐? 모르죠? 모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잠도 경험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가 깨어났기 때문에 장거를 경험했다고 생각할 뿐이지 우리는 절대로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잠을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잠을 경험, 만약에 잠자는 걸 내가 안다면 깨어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자는 겁니까? 그럼 깨어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만약에 입을 열고 죽는 게 이런 게다 하면 그건 산 거에 죽은 거예요. 그 산 거잖아요. 의식불명이 7년 동안 있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나는 의식불명이다 하면 그건 의식불명이 아니에요. 그건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잠자는 것도 경험 못하는 것처럼 죽는 것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고 안 들리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고 냄새 못 맡는 것, 맘 못 보는 것, 못 느끼는 것, 생각 못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이야기는 해봐야 말짱 황이다 이 말이에요. 죽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무여열반에서 반열반, 완전한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 무유일반에 드셨다 그러세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은 살아계실 때 두통이 있어요. 두통. 3일 동안 머리가 아팠어요. 그걸 제자가 물었어. 부처님 어떻게 부처님도 아프십니까? 그것도 3일 동안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부처님이 전생에 내가 저수지에 물을 뺐는데 물고기가 큰 게 하나 나와가지고 하도 신기하고 물고기 머리를 내가 세 번을 때렸다. 그게 보가 돼가 지금 내 머리가 3일 동안 아픈 기다. 이건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그냥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머리도 아팠단 말이에요. 머리도 아팠고 또 부처님의 아들 라홀라가 부처님 아들이라고 갑질을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이 말하자면 따돌림을 당했어요. 따돌림을 당하니까 부처님이 그 말을 듣고 부처님도 화가 나셔가지고 다 한달음에 쫓아가가지고 자리에 앉으시니까 이 아들 부처님 아들 라홀라 존자가 부처님 발을 시켜 맨발로 오니까 발을 시켜드리려고 그때는 이제 제일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어른이 오시면은 발을 씻겨드리는 겁니다. 맨발로 다니니까. 그리고 발을 딱 씻겨드리니까 부처님이 발 씻고 난 다음에 물이 있잖아요. 그걸 발로 차 뿌려요. 부처님 같이 우아한 분이 그거 차야 되겠어요? 탁 차 뿌려요. 그 물이 싹 자빠지고 이러니까. 어란전자 깜짝, 저, 나올라 깜짝 놀라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발 씻고 물이 나한테 이런 대접받듯이 발 씻고 물처럼 사람 행위가 생각이 나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다. 그래 말씀하시오. 또 부처님의 제자들이 패가 갈려가 싸움을 해요.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주로 계율을 가지고 싸웁니다. 부처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와 하나 이러고 하면 싸워.
저끼리 모여가지고 부처님께,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싸움만 한다면 냅다. 부처님이 몰래 새벽에 도망을 가버려요. 다른 데로 가시버려요. 다른 데로 가시니까 다른 데에 있는 제자들이 부처님 왜 오셨습니까? 이런 말이니까 아들이 하도 싸우고 도망왔다, 내가. 그러신다고. 그 뒤에 이제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밑에 마을에 있는 불자들이 그 절에, 그 숲에 있는 스님들이 내려와서 밥 달라고 하면 밥을 안 줬어요. 한 3일 동안 공기불이 있어. 우리는 스님들한테, 서성을 쫓아내는 스님들한테 밥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래가지고 부처님께서 나중에 싸웠을 때 화해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화해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와 같은 일들은 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 중에 대받았다는 부처님은 배신을 하죠.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런 일조차도 없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이런 일조차도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라. 여러분, 시집가 지금까지 밥 하루에 두 번 아니면 세 번 했죠? 죽으면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죽으면 그거 안 해도 돼. 징그럽죠? 밥 맨날 하려고 하니까. 그거 요새는 지 먹으려고 하는 거지. 요새는 자기 먹으려고 하는 거지. 남 해주려고 하겠습니까만은. 그것도 징그러운데, 죽으면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죽으면 그거 안 해도 돼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생각 안 되지고, 아무것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무 그거 없이 딱 끝이 나요. 그때도 한 사람들이 부처님 같이 최선을 다해 사신 분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처님은 이제 비로소 반열반이 되셨다. 완전한 열반이 되셨다. 무효의, 남김없는 열반이 되셨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후산은 없다 그랬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영가임을 안 하죠. 부처님은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죽는 것은 경험할 수도 없고 죽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 영가천도는 도대체 뭐냐?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영가천도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그게 영가천도죠. 살아있는 이야기만 하면 돼요. 죽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잠을 경험 못하고 오십분명을 경험 못하는 것처럼 죽음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니까 죽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말. 사는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죽는 것만큼 세상에 쉬운 건 없고 누구나 죽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무조건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만큼 쉬운 건 없어요.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야말로 쉬운 일이에요. 모든 걱정 근심이 다 떨어지는 게 죽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죽자고 돈 벌어가 돈 지킨다고 고생하다가 걱정하다가 죽을 때 나와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자고 자식 낳아가지고 걱정하다가 죽을 때까지 걱정하다가 죽고 나면 걱정 사라져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어찌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정멸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에게는 낮에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밤에 잠이 잘 오듯이 깊은 잠을 자듯이 최선을 다해서 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은 이 아름다운 죽음이 우리한테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걱정할 게 살아있는 동안만 열심히 사시면은 죽음이 우리한테 딱 기다려요. 그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밥할 필요도 없고 뭐 짜증낼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무슨 질투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돈도 은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세계가 우리한테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죽음이 있다고 하는 이거는 축하할 일입니다. 이건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후사가 없는데 우리는 후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우리는 다시 태어날까 안 태어날까? 여러분 다시 태어날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는 안 태어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말을 해보라고, 짜란. 부처님은 자신있게 나는 다시 안 태어난다 말씀을 하셨다고. 여러분들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봐요. 내가 태어날 건가, 안 태어날 건가. 그러면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 태어나고 싶어요? 그 부처님하고 똑같네. 다시는 안 태어나고 싶죠? 그 소원은 내가 들으려고 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잘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안 태어나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태어나고 싶은 것이지 안 태어날 것이다 자신있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영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죽는 게 아니고 잘 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그럼 여기서 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왜 태어난다 모른다고 그랬죠. 안합니다. 태어난 이유를 내가 말하면 여러분 100% 합니다. 행복해지려고 태어난 거예요. 내가 왜 사느냐? 행복해지려고 사는 겁니다. 한순간도 여러분이 행복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은 행복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어린아이가 아까 말했다시피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행복해지려고 한 겁니다. 그 거짓말을. 도둑놈이 도둑질을 왜 할까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본의 아베가 왜 저런지 아십니까? 지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지 행복해지려고 그런 겁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행복을 포기한 일이 없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를 합니다. 그 행복 중에서 제일 높은 행복을 한문으로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극락이라고 그래요. 극락. 행복 중에 최고 높은 단계의 행복, 그걸 극락이라고 그래요. 극락. 극락은 극락 세계에 대해서 불설 아미타경에 쓰러지긴 있는데 극락은 나는 행복해졌어 이 말이에요. 나는 행복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밥 해가지고 반찬 해가지고 뭐 처사님이나 보살이나 혹시나 애들이 밥 먹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에는 맛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맛있는지 언제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그렇지. 먹고 중에도 안 넘어갔는데 아직 먹고 중에도 안 넘어갔는데 맛있나 물어보죠. 그 왜 그럴까요? 지밖에 모르는 거야. 지밖에 모르는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물맛은 지밖에 모르는 거라. 행복도 행복한가 안 한가를 아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만 내가 행복한가 안 한가 뭐가 극락이냐 그 물었을 때 지가 만족해야 극락이에요. 자기 자신이 만족해야 극락이에요. 그 자기 자신이 만족해서 나는 완전히 극락을 얻었어. 이것이 덕 안욕 따라 삼녀 삼보디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어떤 의문도 그 어떤 하고 싶은 것도 그 어떤 되고 싶은 것도 없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극락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히 깨달은 사람만 극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밥 먹고 맛있는지 맛없는지 내가 본인하고밖에 모르듯이 부처님께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여러분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게 불자입니다. 모르지만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걸 믿는 게 불자예요. 왜 믿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행복해지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그 부처님 말씀을 하나둘 하나둘 듣고 실천해 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지는구나. 그걸 아니까 아 부처님은 깨달은 게 분명하다. 이렇게 믿는 게 불자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행하는 게 불자인데 여러분이 믿기는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믿기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따라지 하진 않아. 부처님 하라는 대로 안 따라해요. 이걸 보고 이제 전문용어로 나이롱 불자라케. 나이롱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오지가 원래 나이롱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옛날에는. 어쨌든 나이롱 불자라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나이롱 불자다 한 거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완전한 나이롱 불자다.
부처님을 깨달음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믿지만 나는 그걸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은 뭐가 되느냐? 덕 안욕 따라 삼삼보디. 행복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행복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원왕생, 원왕생, 왕생, 극락세계, 상품, 상생 이런 말을 합니다. 극락세계 가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극락세계를 데리고 가는 보살님은 대승 일루왕 보살님이고 지옥 중생을 극락세계로 모시고 가겠다 하는 또 그 원을 대원을 세운 분은 또 지장 보살님이시고 또 원을 크게 세워가지고 48가지나 세워가지고 일체 중생이 전부 다 성불하기를 바라는 원을 세워서 부처님 된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신데 아미타 부처님은 중생을 다 구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시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를 건설하십니다. 아, 일로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말하자면 이제 해운대 어디다 아파트 잘 지어갖고 한 100평짜리 집 지어갖고 집이 작아 입이 툭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간다 이 말이야. 바다도 거의 보이고 일 좋은 데 데리고 간다. 그것처럼 극락세계 불만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극락세계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극락세계는 어떻게 그러면은 설계가 되어 있을까? 극락세계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아까 밥 먹으면은 각자가 맛있는 게 다르겠죠. 옛날에는 중국집 가면은 뭐 우동, 짜장면, 뭐 짬뽕밖에 안 시켰지만 요새는 많잖아요. 그 왜 사람들이 그 많은 메뉴를 시킬까요? 각자가 자기 입맛에 다르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게 다른 거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극락세계를 건설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건설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 극락세계를 만들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를 보면은 여러분이 집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번 돈과 집 지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테레비 하나도 돈 주고 여러분 원하는 거 사서 끼고 냉장고 하나도 고심해가 골라가 나눠서 끼고 자리도 이 자리 여러분 마음대로 옮기실 거 아니요. 그 여러분 집을 여러분이 극락세계로 만드는 거라 나름대로. 그리고 여러분 집은 비밀번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허용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삐삐삐 해가 들어가. 그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게 극락세계죠 여러분한테는. 근데 거기서 싸워요 안 싸워요? 그거는 내가 알 수 없는 도리라. 와, 그 극락세계를 만들어 놓고 지 원하는 사람만 돌아놓고 전부 다 눈깔에 짜지게 싸움을 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이야기. 그거 알 수가 없는 도리라. 그러고도 행복하다 하면 그걸 끝이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극락세계는 어떤 극락세계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좋은 거 있는 것, 그 다음에 냄새 맡아지는 제일 향기가 제일 많은 것,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제일 많은 것, 그 다음에 따뜻하고 시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문제는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 생각이 문제인데 그 생각은 그 극락세계에는 아름다운 새들 울고 아름다운 남왕에서 바람 불면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극락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생각하도록 저절로 마음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가면은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귀에 들리는 거 좋은 거, 다 몸이 좋은 거 다 만들어 놓고 생각조차도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록 부처님께서 설계를 해놨다. 그게 극락세계니까 가볼만 하긴 하죠. 가볼만 하긴 한데 여러분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싸운다며. 그 극락세계 가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만약 극락세계 갔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싸웠던 그 여자가 왔어. 그럼 그게 극락세계 아니에요? 자도 왔네 이럴 수 있어요. 무슨 극락세계가 이랬노? 아미타 부처님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극락세계 이리 만들어가지고 자도 이게 무슨 극락세계고 전부 지만 가야 되는 거로 생각해요. 나만 가야 극락세계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가니까 혼자야. 그랬을 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니한테는 풀옵션이다. 니가 원하는 사람 하나하나 불러드리라.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면 제일 1번 제일 1번 누구 부릅니까? 1번 아들이요 딸이요. 옛날에는 무조건 아들이, 요새는 딸이라 카대. 딸 1번 불을 끼고 그 다음에 자리 하나 더 준다 하면은 아들 부르겠지. 세 번째는 누구 부르나요? 세 번째가 중요해, 아주 중요해. 첫 번째, 두 번째는 뻔한 이야기야, 뻔한 이야기. 왜냐면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가지고 자식 사랑한다는 그 자랑은 하면 안 돼요. 자식 사랑은 지구상의 모든 부모들이 공동 1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1번, 2번은 자식일 것이고, 3번이 누구냐, 이게 문제인데. 3번 누구 같아요? 예? 우리, 그러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도 못 하겠지. 그 말도 못 하겠지. 그 엉터리로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영트리를 사니까 극락에서 한 사람 더 데리고 와라 해도 아들 딸 빼놓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결정이 쉽게 안 돼. 얼마나 영트리를 살았으면은 그럼 여러분이 말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 세 번째 누구겠어요? 그 사람은 나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써가지고 그거 가지고 소용없어요. 지금 여러분 쏘가지로는 극락사에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 극락사에 가봐야 여러분들은 날씨가 와 이런노 극락세계는 어이 북극에 사는 사람, 남극에 사는 사람하고 지구 남반구에 사는 사람 같이 엎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도 주변에 사는 사람 더워가지고 우리는 덥다가 춥다 할끼고. 그러니까 여러분 쏘가지고는 극락세계 천번만번 보내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뭐 극락세계 그래요. 그 여러분이 죽었을 때, 전생에 여러분 죽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효심이 너무 지극해가지고 원앙생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발바닥이 무릎이 될 때까지 걸어다니면서 내가 좋은 일을 할 테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극락세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성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극락에 온 건데 이거 지옥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극락에 사실 온 거예요. 그 원이 성취해가지고 연가천도 성공해가지고 지금 극락세계에 옮긴데 여러분들은 그 집에서 싸우고 있고 세 번째 꼬바락하니 꼽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우리가 극락세계에 운운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극락세계에서도 극락세계인지 모르고 부처를 부처인지 모르고 내가 어째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이야기 해봐야 소용도 없고 아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이 태어나가서 제일 먼저 한 선택 중에서 일생을 좌우하는 선택이 뭐였냐 하면은 결혼이죠.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남자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죠. 한 여자를 선택했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심리적으로 여자들이 더 고민이 더 많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내가 사랑할 거라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엄청 높죠.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일처제가 세계적으로 정착된 게 200년이 안 됐습니다. 인류 역사만 해도 최소한 몇만 년 되는데 거기서 일부 일처제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이 20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일부 일처제 지금 실패로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아봐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내 선택으로 내가 하고 작심을 하고 또 누구 앞에서 맹세를 했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던가요? 밥벌이가 될 때까지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그 내 아는 사람, 그 사람 아는 사람 다 모아놓고, 중요한 사람 다 모아놓고 거기서 약속을 했죠. 우리는 분명히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그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럴까?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는 차치하고라도
내가 제일 사랑하기로 결심했던 그 사람하고 관계가 왜 이럴까? 이게 안 풀리면 어떤 일 이야기도 안 풀립니다.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입 먹고 하면서 화두를 들고 부처되려고 깨달음이 뭔가 한 이것만큼 그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스님들이 깨닫고 나면은 그게 해결이 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깨달아버려요. 그 사람을 온전히 나로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을 온전히 나로 받아들이면은,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하나만 해결할 줄 알면은. 그것도 남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결심하고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고,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놓으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잘 살 것인가. 요거 하면 잘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잘해가지고 성공해버리면은 다른 일은 다 되고, 이게 완전히 성공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처로 보일 때 여러분은 깨달은 겁니다. 그 상대가 부처로 보이면은 여러분은 그때는 확연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왜 이게 안 될까?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무슨 탐진시 삼독 때문에 안 된다, 뭐 안 된다, 별 소리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아는 소리로 이야기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고 사랑받으려고 결혼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됐고, 그 다음에 같이 살면서 항상 생각하기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이 생각한 거예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생각해가지고 딱 쳐다보고, 니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내가 할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니 하는 꼬라지 봐가지고 내가 그만큼 해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상대는 똑같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상대는 보살이거나 부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살도 아닐 가능성이 크고 부처도 아닐 가능성이 크다면 상대도 니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이러고. 요게 실패 요인이에요. 요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이걸 딱 바뀌는 순간에 극락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내가 미운 사람한테도 먼저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인사할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찌 이렇게 전화를 다 하십니까? 그 전에 전화하면 서로 인상부터 그랬는데, 전화, 그때는 이미 인상, 전화 안 했, 내가 안 봐도 그 사람 인상이 싹 피지, 느끼지죠? 그 극락세계가 싹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이 편한, 일심청정, 국토청정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하면 이 세상이 깨끗해진다고 그런다고.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편안케 하니까 그 사람들도 편안해졌어요. 그럴 때 극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죽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는 문제만 남은 거라고. 죽는 것은 너무 순간이고 사는 것은 이런 나름대로 기니까, 이것도 길다는 말도 틀린 말인데, 찰나생 찰나멸이 부처님의 시간관념입니다. 부처님의 시간관념은 찰나생 찰나멸, 비연속적인 연속이에요. 어쨌든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이야기를 잘 하려면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될게 반드시 가는 말이 고와야 온 말이 곱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자신을 연가천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잘하는 게 뭐냐면 화 잘 내잖아요. 화 잘 내죠? 그 화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화를 내느냐? 또 가는 말이 저항 그거 안 했네. 나 자신한테 화를 내야 돼. 그걸 분심이라고 해. 공부할 때 분심이 있어야 돼. 또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말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좋은 말 안 했구나. 오늘 아침에 또 내가 먼저 웃어야 되는데 안 웃었구나. 내 자신을 보고 화를 내야 돼. 다 분하단 말이지. 내가 오늘 또 기회를 놓쳤네. 내일은 억지로도 웃어봐야지. 내일 억지로도 좋은 말 해봐야지.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고 화를 내서 자기가 그래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그러면은 극락세계는 자동으로 열립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알아듣는다며 영가들도 알아듣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영가니까. 그 불교에서 영가 천도는 깨달음을 향해 가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깨달음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불교예요. 그것이 불교에서 진정한 영가 천도입니다. 딱 시간 되면 끝내라고 박수치시니까.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잘 사는 법이다. 두 번째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온 말이 곱다. 이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그래 안 되면 내 자신한테 화를 내라. 내 자신 화를 또 그거 안 했네.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화내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만 그 화를 내십시오. 내가 또 그렇게 안 했구나.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이 모양이 꼬라지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성불하십시오.